일선 군부대와 시설 등에는 현역 군인들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비전투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바로 군무원들인데 군 병력이 갈수록 줄다 보니 군인들의 업무까지 이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피기와 실기로만 취업을 한 사람들인데 호승줄과 진압봉, 호루라기만 달랑 주고는 수상한 사람을 제압하라는 식이죠. 열악한 환경 속에 군인 아닌 군인이 되는 군무원들의 실태를 권영범, 신재우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무원이란 군의 기술, 연구, 예비 전력 관리 또는 행정 관리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군 형법에 적용을 받고 군사 재판을 받지만 군인은 아닌 신분인데요. 저출산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현재 우리 군의 병력은 5년 전보다 12만여 명 급감해 50만 명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4만 5천 명 규모의 군무원을 오는 2027년까지 4만 7천 명으로 2천 명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병력 감소에 따른 비전투 분야 업무 공백을 군무원으로 채우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근무를 하다 중도 퇴직한 군무원은 3,165명.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03명이 뽑힌 지 1년도 안된 경우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원보다 인원이 5천 명 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현직 군무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씨는 영내에 거동수상자가 나타나자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훈련 한번 받아본 적도 없었지만 받은 물품은 진압봉, 호루라기, 포승줄 등이 전부였습니다. 출동을 한다면은 전문적인 대응은 조금 힘들지 않나. 상대가 뭐 무기 소지나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저희는 나불안 병력 부족으로 군인을 대신해 훈련해 나가는 군무원들이 쓰는 나무 몽둥이입니다. 군무원에겐 총기 지급이 불가능해 대신 지급된 겁니다. 군인들 생각이 군무원잘지 몰라. 대체용인 줄 알아요. 그저희들이 갈등이 좀 많죠 그것 때문에. 필기와 실기 평가로 군무원이 됐지만 입직 이후엔. 체력 검정도 받아야 합니다. 일정 수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고과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좋은 성적을 받으면 후반기 때또 무조건 한번더 해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무조건 강제로 강요를 하고 있고요. 처우도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군무원 대부분 지방 근무를 하지만 군 간부에 밀려 관사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일반 공무원들보다 당직 수당도 적습니다. 이에 군무원들의 이탈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군무원 대표를 임명해 고충을 듣겠다는 대책 등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표들 대부분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무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각 부대별 임무의 특성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최적화된 군무원 운영 방안에서 앞으로 검토하고. 저는 다른 공무라고 동일하게 해달라는 거죠. 경찰도 지켜보고 있고 소방도 노조가 있는 시기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 지난 6월, 군무원도 직장협의체를 구성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한달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MBN 뉴스 신재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